속보입니다. 오늘 1월 11일 오전 4시 25분 11초에 중국 산샤대 민근 지역인 스촨성 매량시에서 규모 3.4 진원의 깊이는 14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27일부터 오늘 1월 11일까지 발생한 산샤댐 근처에서 발생한 중국 지진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발생한 스촨성 매량시 규모 3.4의 지진과 1월 6일 발생한 칭하이성, 버러현 규모 3.1의 지진, 1월 5일 발생한 칭하이성, 하이베이현 규모 4.2 지진, 12월 31일 발생한 칭하이성 위슈현 규모 2.4 지진, 그리고 12월 27일 발생한 칭하이성 하이베이현에서의 규모 4.1의 지진이 있습니다. 이 지진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12월 31일 발생한 칭하이성 위수현의 지진입니다. 그 이유는 산샤댐 근처인 스촨성과 칭하이성 위수현 지진은 두 지역 모두 칭짱고원 지각판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한 연쇄 도미노 지진 현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스촨성과 칭하이성 위수현의 과거 지진을 살펴보면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에 규모 8.0의 스촨성 대지진이 스촨성 원촨현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68,712명, 실종 17,921명이었으며 2년 뒤인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에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400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고 스촨성과 칭하이성 모두 칭짱고원의 지각판 이동에 의한 지진 발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촨성 아미산의 대폭발 경고가 학자들에게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발생했던 중국 스촨성 아미산의 화산수가 아스팔트를 전부 녹아내리게 만드는 사건이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촨성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화산수가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 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 규환의 상황이 발생했던 작년의 상황을 거론하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스촨성과 칭하이성에서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결국 최종 목적지는 인근 후베이성 이창 지역이 산샤댐 붕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산샤댐 붕괴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이라는 시기라 하더라도 최근 중국 산샤댐 인근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작년 여름에도 많은 폭우로 인하여 산샤댐 인근 지역이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했을 것은 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일 것이므로 산샤댐이 토양 액상화 현상과 함께 군발 지진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다시 한번 산샤댐에 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하여야 하는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